Times. 네, 에릭 크랩턴 시그니처 아닙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할 기어는요 커스텀샵 2022 리미티드 에디션 57 스트라토캐스터입니다. CZ566995 에이지드 블랙 모델이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깁슨을 뭐 USA 커스텀샵 머피레까지 세 개를 연속으로 했잖아요. 이번 시간부터는 팬더를 세 개를 연속으로 해볼 겁니다. 그래서 다 커스텀샵이죠? 네, 깁슨 세 개, 팬더 세 개, 뭐 아주 뭐 행복한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 개 다 커스텀샵이고요. 가격은 750, 780, 730 이렇게 가네요. 싸다. 700만 원대. 네. 그렇습니다. 깁슨을 하다가 해갖고 저희가 하도 비싼 걸 하다 보니까 이게 싸게 느껴지고 이게 가볍게 느껴져요. 네. 최근에 3.33kg인데 3.34 뭐 털같이 가볍네. 팬더 치고는 그냥 뭐 적당한 무게인데 네. 이게 정말 가볍게 느껴집니다. 지난 시간에 막 4.5 막 이런 걸 해가지고 그래요. 네, 저희가 57 뭐 워낙 많이 했습니다만 최근에 2022년부터 한 것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2년에 나왔던 57 스트랫 CZ557 360 모델은 82.5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고요. 선생님은 사운드 점수가 무려 38점이었습니다. 선생님 한 줄 평 제일 좋습니다. 저는 내 마음속 커샵 1등. 이게 진짜 저희한테 너무 마음에 들었던 기타였고요. 그 다음에 CZ557386의 투톤 선버스트 모델이 636만 8천 원이었고 82.5점 나왔어요. 주저하지 마십시오. 내가 언젠가 5구는 57은 진짜 산다. 이렇게 제가 한 줄 평 드렸고요. 우리만 주저해? 우리만 주저하죠. 네. 그 다음에 2023년 3월에 썼던 CZ563228 모델 이 모델 82점 진짜 좋죠? 그러니까 한 줄평이 다 이런 거밖에 없어. 이런 거밖에 저는 미워할래도 미워할 수가 없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했던 건 7월 올해 7월입니다. 82.5 와, 다 그래. 누가 나 700만 빌려줘. 이거 한 줄평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저는 이 여름에 해가지고 여름 기타 보양식이다. 아. 미너 불의 기타 민북이 이렇게 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쁜 소리는 1도 없네요. 그냥 제일 좋다, 진짜 좋다, 사고 싶다, 돈 좀 뭐 이거밖에 없어. 아주 이 뭐야 이게. 좋습니다. 오늘은 57 스트라토캐스터 에이지드 블랙 한번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754만 9천 원이고요. Made in USA. 전장은 98.5, 무게는 3.33, 두께는 43+1mm, 12프렛 뒷둘레는 81mm로 넥감은 굉장히 두텁습니다. 바디는 투피스 오프센터 심 엘더 오호. 사용하고 있고요. 렐릭이에요. 락업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고 원피스 리프트소 메이플렉의 57 스타일의 소프트 V쉐입 넥입니다. 빈티지 스타일 튜너가 올라가 있고요. 본넛에 지판은 메이플 통넥이죠. 지판 공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21 내로우 톨 6105 프렛입니다. 핸드와운드 텍사스 스페셜이 브릿지에 들어가 있고요. 오호. 그리고 미드레는 리버스 와운드 리버스 폴레러티로 FET 50스가 올라가 있어요. 오호. 그리고 4개는 57 스트랫입니다. 아주 다양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죠. 텍사스 FET 50스 57 스트랫까지. 은근히 로빈 트루어와 같이 네,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원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고요. 커스텀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러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아, 우리 화이트 버튼도 받았는데. 아, 이거 참 좋네요, 이거. 57이 좋아요. 친환경 비닐로. 야, 친환경 비닐. 야, 이거.
57이죠? 57인 것 같아요. 뭐 설명이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이거 뭐 마샬로 바꿨는데 마샬이 부른다. 아, 야, 좀 여기 그렇죠. 여기 꽂아요. 여기다 꽂아요. 야 이럴. 아, 이 컷샵의 아. 성깔이 딱 느껴지죠. 야, 이거 뭐? 아니 에릭 클랩톤 옹도 이거 쓰지 뭐 이렇게 잘 걸 써? 그 배터리도 교환해야 되고 골치 아플 텐데. 요즘 이것도 잘 안 쓰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 RDX랑 그 안 쓰더라고. 야 이건 뭐? 좋네요. 이게 야 이게 진짜 좋다. 네, 밸런스는 뭐 밸런스 기가 막히죠. 고음역부랑 저음역부도 네. 밸런스 좋고 픽업간도 밸런스 좋고 듀얼리스트 넘어가겠습니다. 기름기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코러스 빨이 더 있겠죠, 아무래도. 좋습니다. 아이, 이것도 한 줄평 뭐 하냐?
진짜 좋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아 이거 착착 달라붙네요. 오칠은 뭐 언제 들어도 뭐, 역시 그러니까요. 갖고 싶어지는 기타네요. 아 그러네요. 좋습니다. 그럼 반주 묻혀서 한번 들어볼게요. 우와. 맞습니다. 57은 57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이거 얼마라고요? 네. 754만 9천 원입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한테 700만 원만 꿔 주십시오. 앞에 했던 걸 섞으시면 어떡해요? 진짜 좋으니까 주저하지 말고 나한테 700을 줘라. 아,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섞었다. 네. 좋습니다. 줄 말이 없어. 아, 이건 뭐 너무 좋죠. 네. 저는 57이 57 했다 이렇게 57이 57다. 네. 아, 이거 제일 볼게요. 좋은 것 같아. 아니 그 횟수가 그렇게 많은데 57만 좋아해?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7,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82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2, 평균 82.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은 저희가 깁슨 할 때는 대충 컷샵 하면은 아무래도 가성비가 더 떨어지니까 70대 후반, 좋으면 81점 넘고 팬더는 보면은 80점대 초반 네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57 오늘 이어서 60 스트레스로 갑니다. Faded Aged 3톤 선버스트 60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팬더 컷샵 계속됩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